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규모는 309조 6천억 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5.7%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총 수입 증가율 8.2%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고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친서민 중산층 정책에 국정 운영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 최우선 과제입니다. 금년도 세제 개편안 역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입니다. 땜질식 수질 개선과 반복적인 재복구 사업에서 탈피하여 이수, 치수, 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관리 사업입니다.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나침반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 선진 인류화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